널 보러 가는 길과 고민의 길이가 겹쳐질 때쯤 익숙한 목소리와 소심한 눈길이 바늘 위로 뻗어진 발과 너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참 행복해. 맛있겠다, 엄마. 엄마 나중에, 응? 아이, 진짜. 사줄게. 정성이 안 들어가잖아. 여기서 그냥 이게 뒤로 나오고 당기는 거.
처음이거든요. 거기가 어떤 데인지는 알고. 중앙시청은 이 다섯 모두를 잃어야만. 4년 전에 빼돌린 우리 아버지 유류품.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. 수입 내립니다. 너 대체 뭘 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야? 알게 해줄 거예요.
고기하고 고구마. 아까
데이 이거는 기본 반팔 니트인데 이렇게 꽈배기가 약간 있는 귀여운 니트예요. 네이비랑 아이보리 컬러가 있었는데 보니까 아이보리 컬러가 훨씬 그 하트 수가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이 네이비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. 목이 너무 좁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이렇게 카로 있는 셔츠랑 같이 입어도 좀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모어주드에서 구매한 대왕 벨벳 리본핀. 겨울이 끝나긴 했는데 갖고 싶어서 산 리본핀입니다. 벨벳 소재이고 약간 이렇게 힘 없는 천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뚝 떨어지는 쉐입이 귀엽더라고요. 여기 아래에는 모어주드 택인가봐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반묶음 하고 좀 높게 꽂아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사봤습니다. 다음은 아니 원래 아리따움에 그 보디네일 사러 갔던 건데 이게 50%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사봤어요. 궁금해서. 컬러는 11번 로즈 페퍼예요. 약간 패키지가 굉장히 컬러가 되게 예뻤어요. 이런 매트하지도 않고 약간 좀 촉촉한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모디네일 사려고 했는데 예쁜 게 없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라카꺼 한번 사봤어요. 이게 컬러가 메이플 레드? 이 컬러입니다. 뭐야? 아, 뭐야? 왜 안 돼? 뭐야? 왜 안 듣겨? 아파. 아, 뭐야? 불량품이야? 저 뽑는 건가? 아닌데. 아, 됐다. 제가 딱 상상한 컬러이긴 해요. 제가 못 바르긴 했지만. 오늘은 더현대에 놀러 갈 거예요. 가서 점심도 먹고 저녁에는 카페 가서 편집을 할 생각입니다. 바뀔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